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말이죠. 한 여행자가 있었어요. 이 여행자는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걸었는지 말이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때 저 멀리 마치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푸른 나무가 드리워져 있고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오아시스였죠. 여행자는 기쁜 마음으로 오아시스로 달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목을 축이고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먹으면서 허기를 달랬어요. 이제 다시 여행을 계속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행자는 자신에게 휴식을 준 고마운 나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나무야, 정말 고마웠어. 네 덕분에 다시 기운을 낼 수 있었어. 너의 과일이 더 달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미 충분히 달콤하고 맛있구나. 네가 더 멋지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자랐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앞으로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 너처럼 훌륭한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것뿐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작별 인사는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작별 인사를 건네야 하는 사람이 이미 지혜롭고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로 그 사람을 보내주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작별 인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그 사람이 이미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훌륭함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사람의 덕을 기리는 마음을 담고 그들의 선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